안녕하십니까. 한근 배추 김치 한다래 가지고 우리 아름채 대표님께서 참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네. 요걸 지금 양념 있는 거 키트 시킨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양념이 따로 이렇게 있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짜주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양념이 무하고 갓하고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대표님 먼저 드셔요. 아, 이거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 시장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아, 그냥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따로예요. 나도 따로 샀잖아. 소파하고, 삼각하고. 더 맛있게 하려면은, 이거 좀 더 사는 거. 아, 요게 지금 황금 절임배추 이렇게 받은 거예요? 네네. 예, 요게 지금, 요, 근데 원래 세 박스 받았는데 두 박스를 어제 하고. 선물했습니다. 선물, 아, 네. 선물. 제가 어제 받아서 먹으려고. 예, 예. 자, 요거 한번, 요걸 지금 양념 있는 거 키트 시킨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한번 언박싱 하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양념이 따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배추를, 이거 설명서를 한번 미리 어제 읽어보니까, 네. 여기 안에 이제, 그, 절인 물이 같이 있잖아요. 절인 물. 네, 절인 물 있죠. 절인 물이 있는데, 이 절인 물을 미리 이렇게 빼놓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짜주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쭉 짜가지고, 이건 위에 거라 이제. 근데 색깔이 정말, 정말 끝내지지 않아요? 이렇게 좀 짜가지고. 원래 근데 김장 해봤어요? 아유, 그럼요. 아니, 김장을 언제 해봐요? 아유, 김장도 하고, 된장도 담그고 다 그러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 아니, 나는 내가 음식점을 해갖고 나는 해봤는데, 어. 우리 또 아름채 대표께서 이렇게 또 김장까지 해봤다는 거는. 옛날에 그 다 그 시골 집에서 또 어머니 도와가면서 다 이렇게. 다 했죠. 딱 먹어봐야 되겠어, 이게 맛이. 짜지 않고 간이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여기 양념을 보면 양념이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다 국산이에요. 다 국산. 네. 여기 뭐 고춧가루부터 해갖고 무, 국산, 마늘, 양파, 멸치젓 다 국산이에요. 사과도 그렇고. 어, 다 국산이네, 진짜. 예, 국산으로 해서 이렇게 예, 만든 황금 절임배추 키트입니다, 이건. 물이 요만큼 나왔어, 물이 요만큼. 예, 요만큼 됐다. 야, 나는 또 모처럼 내가 이렇게 옆에서 장갑 안 끼고. 아, 그런 걸 또 어디서 배웠어? 뭐 잘도 안 겁니다. 근데 그거 굳이 안 잘라도 되지 않나? 안 됩니다. 아니 안 잘라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뭐 다 지방만 이게 우리 게 아닌데 내가 가서 그러니까 콩 나오라고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라고요. 내 돈 내가 산 건데 어떻게 생각해 좀 내 뜻이라고요. 맘만 있으면 되잖아요. 배추가 맛있는데 뭐. 근데 이거 한번 맛을 한번 보고 해야지 그래도. 네. 아이고, 이거 안 먹어봐도 뭐, 저는. 참. 배추 맛있어. 진짜 배추 맛있어요? 응. 더군다나 여기 분위기 있는 한옥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잖아요?
이게 배추가 너무 크게 이렇게 버무리면 나중에 꺼내 먹을 때 맞아.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렇게 잘라내는 게 맞아요. 이게 양념이 이 안에 내용물이 다 있긴 한데 이제 집에서 먹을 때 버무릴 때 이렇게 무하고 갓하고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이게 양념이 비법인 거잖아. 이거 양념도 먹으면 꼬치꼬치 되게 맛있어요. 이게 와, 이거 해놓은 거 보니까 확실히 진짜 해보긴 해본 사람이네. 여기가 지금 한옥이 이렇게 보이는 아름채 한칸 한옥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배추. 어우,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어우, 진짜 다네. 딱 절여진 게 진짜 딱 알맞게 절여졌다. 우리 삼촌도 하나 드실까? 김장은 나는 원래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그냥. 저게 채를 많이 넣어가지고 더 맛있겠다, 이게. 이렇게 속을 싹 넣어가지고 쫙. 어, 이제 다 했네. 저렇게 정성 들여 싸서 김장을 하다니. 우리 이제 김장 다 하셨으니까, 네? 겨울 준비 끝난 거네, 이제. 그렇죠. 지금 황금 절임 배추 키트로 딱 했을 때, 여기 큰 거 한 통하고, 작은 거 한 통. 이 정도 양이 나옵니다. 이제 난로에다가 불도 한번 피워서 안에 뭐 고기도 한번 구워 먹고 뭐 이것저것 해서 먹으려고 하죠. 아, 여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 이제 한옥 오늘 안에서 아름채 한칸 한옥 안에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실용 한옥인데 40평짜리 실용 한옥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아이고, 웬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가 여기에? 자, 난로 구경 왔어요? 아, 여기 한옥에 이렇게 또 난로가 있으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이게. 응? 여기는 이제 40평 실용 한옥인데 그 위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계단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한옥 2층이거든요. 2층인데 어우, 되게 넓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지금 철판 두께는 어떻게 돼요? 아,
4.5T입니다. 4.5T. 그리고 이거는 원형으로 해놓은 이유가 원형으로 해놓게 되면 열의 팽창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뒤틀림이 없고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있는 난로가 아니라 벽난로가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기능상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난로는. 아, 약간 길게. 짧게 해서는 이 기능이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로 가능한데요. 이 난로는 이걸로 위에서 불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불 조절 네 발을 요거를 싹 이렇게 약간 열어놓고 닫아놓게 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불이 살살살살살 잦아듭니다. 살살살살 잦는데 절대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아궁이 불 물고 있듯이 가만히 요 정도 장작을 넣어놓으면은 12시간 동안 가만히 이 불씨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불이 살살살 잦아들고 있죠. 정말 계속 잦아들고 있는데요. 이 불을 살리고 싶다. 또 내가 이제 갑자기 불을 살리고 싶다 하면은 또 불을 문을 열면 확 살아나는데요. 지금 이제 일단 다 이제 완전 이제 불이 화력이 거의 죽었어요. 네, 죽어 있잖아요. 그래도 이 불이 절대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또 내가 갑자기 살리고 싶다 그러면 위로 네 발을 열든지 작은 문을 열게 되면은 이 불이 무슨 가스불처럼 또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위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산소는 단지 이 부분에서만 산소 조절을 해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불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